이번 주에 한 번도 안 갔을 거야. 아이폰들이 큰 거. 맞다. 간얼음, 간얼음, 간얼음. 어디? 아침부터 커피 안 하고 커피. 방금 하루에 세 잔 마신다는 사람 어디 갔어? 아, 네 사람 있을 것 같아. 샀는데 그 사람이 네. 이 이름 뭐라고요? 율무. 어, 빨리 전화. 그래, 엄마 좀 문 닫아. 남편 이거 사고 싶은데. 배고파? 응. 오늘 이런 휴대폰에. 절대로 안 눈다. 지자리에 쓴다. 올라가려고. 고양이 좀 개랭이라 하는데 개인 좀
이렇게. 왜 애가 부끄러워? 와 진짜 저렇게 케이크 빨리 순삭한 적 처음이야. 감사합니다. 아 말은 해도 돼. 뭐야? 아 진짜 더워요. 진짜 오는데 땀나서 죽을 뻔했어. 오늘 냉면을 먹고 왔어요. 원래 냉면 먹을 생각이 없었고 그냥 간단하게 빵이나 사올라 했는데 나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. 그래가지고 냉면을 먹고 왔습니다. 제가 먹는 걸 찍으려 했었는데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못 찍었어요.
먹어보겠습니다. 같이 룸메였던 애들이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. 벌써 해가 지려고 하는데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준비하고 지금 나가려고 해요. 안녕. 가보겠습니다. 진짜 귀엽다. 이럴 줄 알았어. 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한 번도 못했지. 언니 그거 쓰는 색 찍을 때 배우를 봤냐? 다 봤지, 다섯 명. 진짜? 응. 난 무조건 조정석파였는데 유연석이 진짜 잘생겼어. 진짜로? 나도 조정석파인데 일단 진짜 A4 용기가 더 하얗고 다들 막 있는데 저기 누구 뒷모습이 있는데 목이 진짜 너무 하얀 거야. 근데 어깨는 또 개넓어. 그래서 내가 뭐야 이러고 봤는데 유연석이 연기하려고 이렇게 수술복 입고 이렇게 있는데 장난 아닌 거지. 그리고 나 사고를 안 봤어. 이럴 수가. 언니 사고를 안 봤나? 어. 아, 나중에 시간 될 때 한번 봐. 저거 채우식 분담이 뭐지? 그 형님은 아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. 난 내가 채우식도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. 귀여워. 아 너무 귀여워. 맛있다. 맛있지? 이때보다 1년을 더 봐야지. 이야 대박. 이거 언제냐고. 근데 롯데월드 너네가 엄청 끝 초반에 갔을걸? 월드컵 우리 둘이 어떤 상태야? 너네한테 또 이런 느낌인 줄 알아. 그래가지고 우리는 교육자도 2학기 때 같이 쓰기로 했는데 아 우리는 그 숙사에서 출발해. 맞아 맞아. 우리가 조금 늦었다. 맞아 우리가 조금 늦게 도착했던 것 같아.
귀여워, 엄마. 여기 기뻐동 아니야. 이거 앞털이 밑으로 가는 것도 찍어놔야 되고. 줄게. 아 귀여워. 야 노란색 너무 귀여운데? 아니 뭔가 노란색이 잘 어울릴 것 같은 거야. 오늘 약간 화사한 거 하고 있었거든. 그래가지고 생일자가 왜 사오냐고. 생크림 크루아상이야. 이 그거야? 어. 대박.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면 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난 맨날 이렇게 생각하고